자, 마켓쌤과 함께하는 모의고사 해설 강의 고1 2013년 11월 모의고사 3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eople are loyal to their email 이라고 나왔네요. 참 재밌는 문제인 게첫 번째 로열이라는 말이 나왔죠. 충성하답니다. 그죠? 이것만 봐도 지금 답을 바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키센텐스인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메일이 electronic tyrant다. 전자 폭군이다. 네, 전자 매체로 되어 있는 폭군이다라고 나오는데 폭군이니까 왕이니까 우리가 로열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뒷부분을 그냥 쓱 읽어봐도 답을 맞출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항상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라 그랬죠. 저 키워드들을 보고 자, there appears to라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there is there are 알죠? There is there are 뭐뭐가 있다, 뭐뭐들이 있다. appear to 묶어버리면 there is예요, 그죠? There is an unwritten expectation. 쓰여지지 않은 그 불문율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법 중에 그뭐 성문법, 뭐 불문법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지만 그런 기대감이 있대요. 당연히 어떤 기대감을 적어놓진 않죠, 그죠? 자, 근데 appear to가 들어가니까 뭐뭐인 것 같다. 즉, 어떤 쓰여지지 않은 불문의 기대감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어떤 기대감이냐? That you are accessible and available. Accessible은 접근 가능하다, 연락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Available, 이용 가능하다, 즉 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즉 당신이 접근 가능하고 시간이 남아 돈다라는 그런 쓰여지지 않은 기대감이 있는 것 같다. So 그래서 if someone sends you something, 누군가가 당신한테 뭔가를 보내면 이메일이겠죠? 그러면 you will read it, 그걸 읽어요. Understand it. 자, read, understand, respond. 자, 그래서 그걸 읽어. 그리고 이해를 해. 그런 다음에 즉시 부사 응답을 한다. That's the deal. 그거는 거래예요. And 그리고 when you break the deal, 당신이 그 거래를 깨면 you are not a team player. 자, 누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메일 답장을 안 하면 네, 거래를 깬 거죠. 팀 플레이어가 아닌 겁니다. 요즘에는 학생들은 이제 이메일을 잘안 보내니까 선생님 중고등학교 때는 이메일 많이 보냈죠. 요새 많이 안 보내죠. 업무적인 거 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카톡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카톡. 친구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옆에 숫자 1이 사라졌어요. 근데 이 새끼가 센까? 그러면 팀 플레이어가 아닌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항상 모의고사에 어떤 말이 나왔다. 내 상황에 맞는 예를 찾으란 얘기예요. You are not competent. 자, 팀 플레이어가 아닌 거고, You are not competent. 무능력한 거야. And something is wrong with you. 너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Every day, 그리고 매일. And sometimes constantly throughout the day네요. 지속적으로, 하루를 통해서 지속적으로라는 건 하루 종일, 그러니까 매일, 그리고 또 때때로는 하루 종일. You have to, 뭐뭐 해야 한다죠? You have to check your email. 이메일을 체크해야만 합니다. Why? 왜? You may have received an email. 당신은 may have pp 뭐뭐 일지도 모른다. 일지도 모른다. 어떤 이메일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자, 근데 that이라고 나왔습니다. that절이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인데요. 그 다음에 삽입이 하나 돼 있어요. 자, if left unopened, left 동사고 여기 보호가 나왔는데요. 열려지지 않은 채로 내버려도 진다면 이란 말입니다. 자, 여기서는 if가 접속사니까 당연히 주어랑 if it is left unopened. 원래는 이렇게 쓰였었겠죠? 근데 주어 없애고 동사 being 바꿔서 생략해버리니까 left unopened 이렇게 된 건데요. 이게 삽입된 거예요. 즉, 읽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뭐할 수도 있는? will have an impact on, 영향을 미칠 수 있는 how you are perceived. 네가 어떻게 인식될지. 자, 여기 말하는 게좀 국어가 어려워요. 그죠? 읽지 않은 채 내버려 둔다면 네가 어떻게 인식될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이메일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즉, 누가 나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읽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안 읽고 내버려두면, 아, 이렇게 게으른데? 나랑 안 친한가 보네? 이런, 그죠? 이런 이메일이 왔을지도 모른다. 이런 카톡이 왔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쌩까 쓸때내 이미지에 타격을 줄수 있는 그런, 그죠? 그래서 email has become. 그래서 이메일이. 자, 여기까지 계속 무슨 내용이었어? 이메일에 매달려 있어야 돼요. 계속 답장해줘야 되고, 읽어야 되고, 막,
거기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electronic tyrant가 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고 있고, he says, 얘가 말해요. 뒤에 또 정확하게 또 나와줘요. read me, 날 읽어. feed me, 날 먹여. 응? 나를 먹여서 키우란 얘기는 아니겠죠? 여기서 feed는 정보를 입력한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메일을 작성하란 얘기예요. 카톡 생각을 하겠죠? 카톡 왔어요. 날 읽어. 여러분들 막 반톡, 단체톡 막 이런 거 하죠. 아,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공부하는데 정말 방해 요소입니다. 저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지금 모의고사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은 잘 사용하고 있는 거겠지만 맨날 게임하고 카톡하고 그러면은 그죠? Read me, feed me, do what I say. 내가 시키는 대로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It demands our attention. 자, 1번입니다. Directs our work. 2번입니다. And has a controlling presence in our lives. 3번입니다. In our lives 묶어주고요. 그 녀석은 우리 삶에서 이 뭐예요? 이메일이죠? 이메일은 우리 삶에서 우리의 주의력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Directs our work, 우리가 일하는 걸 지시해요. 그리고 통제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의 삶을 지시하고 주의를 끌고 그리고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폭군이라는 거죠. 폭군, 그렇죠? 복근이 아니고 폭군, 복근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군.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문법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줄에 키워드가 로열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충성한다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메일에 우리가 벌벌 기고, 그죠? 잡혀 사는 그런 내용을 나타내고 있고요. appear to 얘를 빼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there is, there are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얘를 집어넣기 때문에 be가 되는 거죠. 그죠? unwritten, pp가 쓰여지지 않은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지금 그다음에 That you are accessible and available. 여기서 that은 접속사죠. 응? 왜 접속사냐? 앞뒤를 동격으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냐를 설명해주는 거죠. So, 연결어고 하나 나왔네요. 그죠? 유일, 병렬 관계. Read, understand, respond. 병렬 구조 나왔죠? 근데 얘는 즉시 응답을 하는 거니까 부사로 쓰여야 되고. 그죠? 그것은 거래입니다. 그래서 깨면은 팀플레이어가 아니다. You are not competent. 여기는 뭐 이렇게 키워드들로 팀플레이어가 아니고 competent 하지 않고 something is wrong 잘못된 거다. 그렇죠? 그다음에 constantly throughout the day 여기서는 뒤에 이렇게 부사구를 꾸며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May have PP 조동사 have PP 뜻 알죠? Should have PP 뭐뭐 했어야 한다. Shouldn't have PP 뭐뭐 하지 말았어야 됐다. Cannot have PP 뭐뭐일 리가 없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다 알아놓으셔야 되고, 주격 관계대명사 대시 나왔는데 그 뒤에 삽입절이 있는 거, 요 여기서 그 다음에 요 레프트가 PP 형태라는 거, 요거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if it is left unopened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how 의문사 you 주어 동 의주동 간접 의문 모순 하나 나왔네요. 뭐 여기는 안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도 병렬 구조 세 가지가 이루고 있다라는 거, 그죠? Controlling presence 통제하는 여기서는 현재 분사 요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명사를 꾸며주고요, 그죠? 자,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34번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